놔라. 빨래는 네 담당인데 왜 나보고 하래? 나 기획사 정리 때문에 회사 가야 된단 말이야. 또 실장 일이냐? 누구 일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? 연애를 하는 거야? 일을 하는 거야? 도대체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몰라요. 한 달도 넘었어. 그래서 걱정이야. 야, 그런 얘기 어떻게 해. 걔 여기 들어와서 살긴 하지만 우리 그런 사이 아니란 말이야. 그리고 나 그런 얘기 못 하겠어.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.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. 달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. 나 다달이 날짜 어긴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달만 이래. 현정아 나 어떡하지? 몰라.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. 그래.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. 왜? 빨래 다 널었다고. 나 갔다 올게. 그래. 뭐해? 어? 밥 먹으러 가자. 아, 나 근데 입맛이 별로 없네. 그래?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. 글쎄, 그런가? 그럴 때일수록 영양 보충을 잘해줘야 되는데 정은이가 그런 거 해줄 리는 없고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, 가자. 아, 혜연아, 나 근데 진짜 식욕이 하나도 없어. 미안하다, 그냥 먼저 가라. 그래? 알았어, 그럼. 미안해. 민아, 너 오늘 왜 이렇게 감옥하냐? 왜? 야, 있잖아. 왜? 야, 너 니네 아버지랑 몇 살 차이 나냐? 아버지? 아버지가 서른 살 때 나 낳으셨으니까. 아니, 그건 왜? 아니. 야, 아버지하고 24살밖에 차이 안 나면은 되게 친구 같겠지? 아니 왜 누가 사고 쳐... 너 혹시... 아니야. 야, 내가 설마 그랬겠냐? 그럼 인생 끝장이지. 끝장이지. 야, 기저귀값 벌다가 청춘 다 갈 텐데. 야,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500원입니다.
뭐 드릴까요? 아, 저기 피로회복제 하나 주세요. 잠시만요. 얼마예요? 500원. 네, 조금만 이따가 계산할게요. 어우. 저기 왜 그거 있잖아요. 왜 임신 진단 시약 하나 주세요. 아, 네. 7,000원입니다. 7,000원이요? 네. 이거 뭐 좀 아, 예? 예, 잠깐만요. 예. 네, 고마워요. 안녕히 가세요. 이제 와? 어.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얘기하자. 됐어. 너하고 상의할 얘기 아니야. 그래도 정은아. 나 피곤하거든. 좀 잘게. 정훈아, 정훈아, 뭐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뭐? 그냥 무슨 얘기든지. 없어. 할 얘기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다 해. 해도 돼? 아니, 하지 마. 나중에 해. 야, 그냥 해본 소리야. 정훈아, 나도 나쁜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. 야, 이게 보통 일이냐?
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고 너 진짜 내 말 오해하면 안 돼. 그냥 나는 허심탄회하게 너하고 나 사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. 시험 자신 없어? 그게 아니고 바보야, 알면서. 그치만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도망 안 가고 책임질게.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책임진다고. 책임이란 표현이 싫으면 말 바꿀게. 뭐 예의, 성의 뭐 그런 거. 야, 책임을 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. 너 요즘같이 맨날 술만 먹고 다녀서 어디 시험 붙겠냐? 그래, 그렇지. 근데 나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. 정훈아, 너나 그래도 믿어? 믿어야 돼? 야, 갑자기 왜 이래? 야, 밥은? 나 밥 먹을 시간 없어. 안 돼, 밥 먹고 가. 아, 늦었다니까. 아, 안 돼. 내가 국 떠줄 테니까 밥 말하고 한 숟갈 들고 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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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왜 그래? 뭘? 너 그럼 밤에 왜 그렇게 늦게 와? 요즘 바쁘단 말이야. 기획서 새로 작성한다고 얘기했잖아. 적당히 좀 해라.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? 돈을 더 줘? 언젠 또 열심히 하려면. 야, 나 안 되겠다. 나 진짜 그냥 가야겠다. 야야야야야! 좀 조심 좀 해! 아이 참! 봐봐. 조심하라니까. 너 정말 왜 그래? 아니야. 가, 조심하라고. 가, 얼른. 얼른 가.